006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성입니다. 우성, 은, 는 동사 및 종속기업은 배합사료 전문 업체로 가축용 배합사료 및 양어, 반려동물 사료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고품질, 친환경 배합사료 제품의 생산 및 고수익형 사업구조 구축을 위해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의 컨설팅 계약 등을 체결함. 주요 매출 경로는 축산업자 및 양식업자 등 사양가와의 직거래로 이루어지며 대리점 및 농/축협 등을 통해서도 활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0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1985년 2월 현 상호인 우성사료로 변경, 1988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대시 논산, 경산, 아산의 배합사료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7개의 영업소를 두고 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 우성비나, 베트남, 우성덕주, 중국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임대수익 감소에도 한유구, 산란계, 종계 사육두수 증가로 배합사료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제품 판가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유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 외화 관련 등 금융수지 저하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양돈 사육두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한유구, 산란계 등의 사육두수 증가로 배합사료가 판매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3일 10시 27분 기준 장중 우성의 시가총액은 73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우성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35위입니다. 우성의 상장 주식수는 309만 주입니다. 우성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성의 퍼운 N/A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5.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14.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8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71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92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9배, 61,2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6억 원, 45억 원, 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9번지억 원, 57억 원, 마이너스 58억 원입니다. 우성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0번지 07% 사인이고 유보율은 1055.50%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6.29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 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3.71이며 전일 대비해서 0.91 0.1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성의 2023년 2월 3일 10시 2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3,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9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8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성의 종가는 23,800원이며 주가가 우성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성의 종가는 23,800원이며 주가가 우성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우성은 는 거래량 61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01 한주, 메릴린치에서 140 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75 주, 키움 증권에서 57 주, 한국 증권에서 50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343 주, DB 금융투자에서 104 한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35 주, JP모간에서 13 주, 한국 증권에서 12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00여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성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